원칙 해가지고 1번 모순행위 금지 원칙 해서 가로에 몰아놨죠. 금반원의 원칙이 나왔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뭐죠? 금지가 된다. 그런 얘기고 의의 보시고 판례들이 나오는데 갑은 판례 볼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으면 네, 해고를 당했는데 이 해고가 무효예요. 그럼 무효면 무효라고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별말 없이 뭐죠? 수령을 했고 또 다른데 뭐 했냐면 취업까지 했어요. 잃었던 자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했던 퇴직은 무효다라고 주장한다면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죠. 그죠? 따라서 나중에는 무효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뭐 어떤 상이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어쩌죠 나왔지. 그다음에 결론 보시면 나중에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원칙이니까 언행이니까 신의 측이나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가 없다. 그죠? 이런 얘기고 동지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나번 경매 목적인 부동산의 뭐죠? 소유자예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 경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그 경매는 무효다라고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암소리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냥 냅둔 거죠. 냅두고 나서 나중에 와서 경매가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무효라고 주장했다면 이것도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예요? 주장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제 아파트가 경매되려고 해요. 근데 그 경매가 무효인 경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고 뭘 했어야 돼요? 주장을 했을 자가 암소리 안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 경매는 뭐죠?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답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뭘 했어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나서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나에 대해서 보증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금반원의 원칙상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그죠?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실효의 원칙이 나와요. 이 실효의 원칙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요. 자, 실효의 원칙은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했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제가 권리, 이제 상대방인데, 요 놈이 저한테 권리를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거라는 저한테 뭘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이러면 믿음을 줬다면, 이제 이 권리는 뭐가 된 거냐면, 실효가 된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의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억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본래 권리 행사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니은번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때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뭘 줬어요? 신뢰, 믿음을 보유했다면 디귿번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도 장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상대방은 아, 요 인간 권리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부여됐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판례도 그런 취지인데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이거든요. 근데 을의 땅이 지금 갇힌 땅이에요. 맹지라 그러는데 요 갇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갑의 땅을 통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어차피 갇혀 있는데 뭐 헬기 살 수도 없고 지하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더라도 뭐는 해야 되냐면 보상은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땅이 뭐 있어요? 갇혀 있다면 주위의 땅, 옆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갑이 을에게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왜 그런 거죠? 신호칙상 실효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도심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좀 교외 지역으로 나가서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면요, 땅이 구획만 되어 있지 길이 없어요. 지적도 상에는. 근데 나중에 그 실제로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거든요. 길이 있고 그 길에 법적 근거는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 없이 다니고 있어요? 보상도 안 하고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그동안 보상을 해달라고 권리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요 을의 입장에서는 아, 인간 보상해달라고 청구하지 않겠구나라는 뭐가 부여가 됐어요? 신뢰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번, 실효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기억은 중요하지 않고요. 니은이 중요해요. 니은해 가지고 상대방의 신뢰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뭐가 부여가 돼요? 신뢰가 부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가 신뢰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인데 뭐 소송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형성권인 해제권 행사도 뭐죠? 나와 있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제권을 뭐 하지 않았냐면 행사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아, 요 인간 해제하지 않겠다거나 않겠구나라는 뭘 갖게 됐어요? 신뢰를 갖게 됐다면 새삼스럽게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비교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4번, 법률관계 무효 확인해서에서 실효원칙을 적용하는가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같은 취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게 금반의 원칙하고 비슷하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나옵니다. 일단 이건 뭐냐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의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전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률을 우리가 뭐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험 전에 기억할 것은 우리 판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봐야 되는데 다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해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인데 일단 우리가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보자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판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줬어요. 근데 잔금은 안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잔금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1,000원. 판례예요. 1,000원입니다. 자, 근데 유교가 터졌어요. 왜 1,000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옛날 판례인 거죠. 그죠?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터지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뭐 잔금을 뭐 주겠다라고 뭐죠? 할 엄두도 안 나고 갑도 어떻게 피난 가기 바쁜 상황이니까 잔금을 받겠다 생각도 아예 못 한 거죠. 근데 유교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정쟁이 어떻게 끝났어요? 종전이 되니까 땅값이 올랐겠죠. 몇 배가 올랐냐면 3,000배가 상승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두 배 오른 게 아니라 뭐죠? 6.25 터지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건설 붐이 엄청 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값이 몇 배 올랐어요? 3,000원. 다시 말하면 잔금이 뭐예요? 1,000원이라면 3,000배가 올랐으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 오른 거죠.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해요? 이 1,000원은 들고 나타난 거죠. 들고 나가지고 야 엄마 1,000원 줄 테니까 이전 등기해줘. 요러더란 말이죠. 요랬을 때 요 갑이 땅값이 3,000배가 상승됐다는 이유로 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 3,000배나 상승했다는 이유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 시각입니다. 따라서 땅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1,000원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진짜 전쟁이 나면 피난 갈 데도 없죠. 그죠? 그죠? 될 수 있으면 뭐죠? 땅을 사두시는 게 좋다. 그잖아요. 어차피 전쟁이 뭐죠? 끝날 것이고 끝나면 반드시 땅값은 어떻게 오를 것이고 그죠? 그 재작년인가요? 연평도에 폭격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거 모르시겠지만 연평도가 막 대포가 막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돼요? 야, 연평도 사람 살 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으로 나오셔가지고 찜질방에 거주하면서 그죠? 뭐 대체로 뭐 살 때를 뭐 마련해 달라고 뭐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조용하죠. 무슨 말이에요? 연평도에 대포가 떨어졌을 때는 땅값이 폭락했겠죠. 그죠? 그때 만약에 찜질방 가가지고 잘 꼬셔서 어떻게 매매 계약하시고 땅 사신 분은 땅값이 다시 뭐예요? 폭등해서 원상복구에 됐으면 많은 이득을 취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제 주위에서 땅 사러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심하셔라. 가서 괜히 몰매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자, 이런 판례 이유는 뭘까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리하면 해지하겠죠. 그렇죠? 팔았는데 좀 몰라요. 그러면 판 사람이 해지.
샀어요? 좀 떨어져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해제.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어차피 뭐가 없는 거예요? 정가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가능해요. 자,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건설 회사가 있는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법인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배울 때 어떻게 되냐면 법인은 독립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법인이 갚아야 되는 것이지 사장이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자꾸 누구 이름을 행동을 해요? 법인 이름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요 회사 이름으로 대출해주면 이사나 사장들이 돈 갚는 데는 뭐죠? 신경을 안 쓰고 맨 뭐죠? 골프 치고 룸사랑 다니고 그럴 위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법인에다가 대출을 해주면 이사 등이 뭘 쓰게 되냐면 연대 보증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갑이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일해야죠. 회사가 못 받으면 지가 뭐예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백수예요. 백수. 하얀 손의 사나이죠. 근데 신문을 보니까 뭘 하게 됐냐면 요 건설회사가 오늘 내일 한대요. 망할 수도 있대요. 망하면 갑이 대신 어떻게 해요? 돈 갚아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요 백수가 됐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증을 쓸 때는 이사였지만 지금은 내가 사직하고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것은 뭐죠?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됐다는 이유로 뭐는 할 수 있어요? 해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삼촌인데 조카가 왔어요. 삼촌 저 이번에 취직했습니다. 신원보증 좀 쓰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데라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팝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놈이 그 자동차 값 갖고 도망가더라도 매천 날릴 테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신원보증을 써줬어요. 근데 이놈이 나중 가가지고 지금 나중에 몇 년 지났다 보니까 요새는 잘 지내냐 그랬더니 경리가로 옮겼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차값 가고 쳐봐야 뭐죠? 2-3천인데 경리가에서 어떻게 돈 갖고 튀면 어떻게 해요? 수백 것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신원보증했지만 지금은 경리가 직원이기 때문에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끝이에요.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은 뭐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다만 3번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이나 신원보증에 대해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죠? 3. 권리남용의 금지죠.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우리나라 아니라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고 이게 담입니다. 경계예요. 근데 갑과 을이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갑은 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든 저 인간이 엿먹었으면 좋겠는데 갑이 어느 날 창문 열고 쳐다보니까 을이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갑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인간이 우물 파가지고 물 먹는 꼴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자기 마당에다가 실제 사건이에요. 우물을 몇 개를 파냐면 100개를 팝니다. 이유는 뭐예요? 물 먹으려고 100개 판 게 아니라 을 마당에서 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우물을 몇 개 판 거예요? 100개를 판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인 거죠. 한번 보자고요. 지 마당에다가 우물 파는 것은 권리 행사죠. 그죠? 따라서 지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든 거기에다가 뭐 연못을 만드든 그 누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우물을 100개 판 이유는 물을 먹으려고 판 것이 아니라 을이 우물을 못 먹게 하려고 판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을에게 우물을 못 먹게 하려는 뭐가 있는 거죠? 가해 의사가 있는 거죠. 피해를 주겠다는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지 마당에다가 우물을 몇 개를 파세요? 100개. 너무 지나친 거죠. 다시 말하면 지나친 행위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남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주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가해 의사가 필요하고요. 객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나친 행위가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구치게 되면 그것은 뭐죠? 권리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는 뭐 되죠? 행사할 수 없고 금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우물을 자기 마당이라 하더라도 100개를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권리 남용 금지 원칙. 그래서 유례 한번 보시기 바라고 구별 개념 해가지고 가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당된 부분에서 보기로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성립 요건이에요. 요건이 나와요. 1번 행사할 권리가 존재할 것. 2번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권리 행사의 이익과 침해되는 의사사의 이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것까지 나왔는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 지나친 행위가 있을 것 이런 말이고 계속 읽어보면 이상의 권리 남용의 요건이 된 이의가 없으나 권리 행사자의 주관적인 가해 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통솔은 학설은 권리자의 주관적인 가해 의사가 권리 남용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만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불일치되면 충돌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 두셔야죠? 판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설의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조문과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가해 의사가 있고 거기다가 지나친 행위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권리 남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행사되면 권리 남용이고 그러한 권리 행사는 뭐가 돼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남용하는 판례 가지고 1번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본 경우에 가지고 전보 전직이 나오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뿐이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권리 남용의 판례가 권리 남용이라고 본 경우에 가지고 가 공공목리에 반하는 경우 해가지고 결론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는 어쩌고저쩌고 권리 남용이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소권의 남용 경우에 가지고 1번 2번 넘겨보시면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라번 쭉 나오는데 이것들 솔직히 나중에 우리가 기초 강의가 아니라면 자세히 봐야 될 것들인데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대표적인 판례인데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고 토지를 뭐하고 있냐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이 학교가 갑의 땅을 침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평 반 2분의 1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학교 건물에 또 기둥이 또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요. 어떤 땅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학교가 사인의 땅을 뭐하고 있어요? 침범하고 있는데 몇 평이요? 한 평 반을 침범하고 있고 그 한 평 반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 학교와 갑 간에 매매 교섭을 하게 되죠. 그죠? 땅을 사 팔아라.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 봤을 때는 이 학교는 이 한 평 반이 뭐죠?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사야 될 것이라고 보이니까 뭐죠? 시가에 뭐 200배, 뭐 50배 막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매가 어떻게 해요?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이 학교를 상대로 이 한 평 반에 대한 반환 청구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한 평 반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요 매매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취하기 위해서 뭐죠? 요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연목을 하는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가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평 반을 학교가 갑에게 돌려주게 되면 요 한 평 반에 뭐가 있는 상태예요? 기둥이 있는 상태니까 건물 자체를 다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된다면 이런 갑의 요구는 뭐이기도 해요? 지나친 것이기도 하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권리의 남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남용이 됐을 때 갑의 소유권이 권리가 박탈되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전히 한 평 반은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물을 100개 팠다 그래서 이 갑의 마당에 대한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고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죠. 따라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평 반의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학교 건물에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요? 지나친 것이라 하더라도 요 땅 자체의 권리가 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이 학교에다가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료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재미로 보는 것은 뭐냐면 라번 1년의 반환 얘기가 남아있죠. 이것도 좀 재밌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갑이라는 분이 딸인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냐면 자신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판례 원문에는 남동생이 부모를 부양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남동생은 소아마비였어요. 그래가지고 남동생이 부양하기보다는 아버지가 뭐죠? 남동생이 어렵게 사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갑이 남동생하고 아버지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에게 가의 의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남동생 이 집에서 나가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와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동생과 아버지를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엿먹으라는 뭐가 있는 거죠? 가해 의사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남동생에게 임대를 내놔라, 사용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갑의 소유 주택은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한 거죠? 지나친 것이죠. 따라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버지하고 남동생한테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료는 청구할 수가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라본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을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일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뭐예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그런 거죠. 그 원래 가까울수록 틀어지면 더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가 있는데 별로 안 친한 친구에게죠. 그 인간이 저한테 서운하게 하면 기분 안 나쁩니다. 그죠? 친한 친구가 저한테 서운하게 하면 뭐죠? 기분 진짜 나쁜 거고. 그죠?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뭐죠? 환장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죠?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이 가까우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마본판은 우리가 아직 명의 신탁에 대해서 명확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본판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개월이 될 바본판례입니다. 수개월로 성년이 될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권자가 성년인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는 이에 상반 행위는 아니지만 친권의 남용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큰아들도 있고 작은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큰아들한테 재산을 뭐죠? 몰아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작은아들이 뭐예요? 미성년자니까 아버지가 뭐죠? 친권자로서 뭐가 있는 거죠?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얘가 지금 19세 5개월이니까 7개월만 있으면 성년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좀 더 지나면 내 장남한테 요 걸 못 넘겨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년자가 되기 직전에 뭐죠? 장남에게 넘겨준 것은 명백히 뭐가 있는 거예요? 가해 의사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아버지는 작은 아들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장남한테 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한 7개월 지나면 이놈이 뭐가 돼버려요? 성년자가 되니까 그때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준다는 말은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놈한테 뭐죠? 가해 의사가 있는 거고 명백히 뭐죠? 지나친 겁니다. 따라서 권리 남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정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멸시효에 대해서 나중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송전선 사례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주택 위로 송전선이 지나요. 그죠? 근데 지날 때는 암소리 안 하다가 최근에 해가지고 한전을 상대로 그 송전선 철거하려고 요구하고 있어요. 내지는 송전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까지 일단 끊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금반원의 원칙이죠. 자, 처음에 송전선이 설치될 때는 가만히 왔다가
이제 와가지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죠? 반대되는 언행인가요? 그 다음에 또 신뢰의 원칙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송전선이 설치될 때 충분히 설치하지 말라라고 뭐 할 수 있었어요? 요구할 수 있었던 제가 암소리 안 하고 어떻게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뭐죠?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일 수도 있어요? 신뢰의 원칙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취지예요. 우리는요, 송전선이 그렇게 해로운 줄 옛날에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우리 집 위로 뭐죠? 고압전선이 지나가면 어떻게요? 그러는 것보다라고 어떻게요?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송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뭐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요 송전선의 위해성에 대해서 최근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금반원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원칙을 뭐 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송전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요. 자, 자기가 송전선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뭐죠? 반대되는 언행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리는 뭐죠? 송전선이 위해한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따라서 송전선을 최근에야 새삼스럽게 철거해달라고 요구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반하지도 않고요. 뭐도 아닙니까? 권리남용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전설 설치할 때는 가만히 있던 자가 새삼스럽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새삼스럽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가본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똑같아 1번. 토지 소유자가 10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송전선 옆 선로의 침탈 부지에 대한 사용이 승낙이 있었다는 사용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처음에 설치될 때 가만히 있던 사람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무엇도 요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의 예외인 거죠? 금반은 원칙의 예외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좀 길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더 이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적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2번 판례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송전선 설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던 자가 철거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보내가지고 권리 남용이라 본 경우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되 예외적인 것이니까 일단 기억하시기 마시기 바라고요. 4번에서 철거 사례 정리 요거죠. 그죠? 요거. 그죠? 그래서 가 학교 교사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 평 반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죠?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당연한 것이 나와있죠. 4번 해가지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뭐죠? 권리 남용이고 4번 타이틀만 기억하자고요. 상대방의 손실은 대단히 큰데 자신의 얻는 거, 이익은 어떻게 해요? 작다면 그것도 뭐가 되죠? 권리 남용이 되고요. 1번하고 2번하고 나와있는 내용은 결국 뭐죠? 1평반, 뭐 10제곱미터, 0.5제곱미터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 권리 남용 효과입니다.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죠. 권리 남용이 돼요. 그러면 권리 행사가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 철거 당하지 않고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료는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니까 그동안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 사용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은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평반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지만 학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